어제였습니다. 이 구독자 200만 명의 파워 크리에이터부터 이제가 채널을 만든 테싸 크리에이터까지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리에이터 오픈데이. 올해 4회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입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구독자 200만 자리를 대상해서 그렇죠. 제 자리는 저기 밖에 계시는 다들 모여 있더라고요. 가보실게요. 사실 오픈데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네.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청년들이 이제 1인 미디어를 하려고 보니까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상 편집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 기획부터 영상 편집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아카데미입니다. 1대1 멘토링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혹시 지금 그럼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프로그램으로요? 제가 영천에서 농사 짓고 있어서 농사 관련해서 농부아빠 형시네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얻어가실 게 많겠네. 준비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질문. 네,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배워나가려고 왔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세상.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 크리에이터를 육성한 지도 4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좀 매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예. 우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크리에이터도 나왔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이 넘는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지신 것 같아요. 익숙한 분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인사를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되겠습니다. 경산에서 여러 가지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호수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몇 번 봤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활동을 하시죠?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는 브이로그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운동 베이스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냥 한국에서 이제 운동이나 먹방이나 여행 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는 언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터져서 왔을 때 혼자 되게 방황했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제가 헬스장에서 구독자를 만났는데 구독자가 경북 크리에이터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돼서 저는 경북 크리에이터 가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 많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8만 1천 명인데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꽤 많이 나오셨는데 그쵸? 아직 멀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요? 목표는 뭐 그래도 100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8만 이만큼 올라왔으면 부러워하실 네. 것 같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비결일 것 같아요. 비결 말씀이십니까? 저는 나름 좀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계속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면은 언젠가 유튜브에서 너 성실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알고리즘에서. 우리 지역엔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꽤 많습니다. 유이즈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인데요. 상원 씨, 유이즈 아시죠? 저 이분 알아요. 이분 저 구독도 눌렀었는데. 맞아요. 꽤 유명한 지금 분이에요. 현재 유튜브에서 뷰티 패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이즈라고 합니다. 유이즈라고 하면 사실 구독자 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구독자는 현재 이제 43만 정도 보유하고 진짜 유명하신 있습니다. 분이에요. 그럼 유이즈님 혹시 여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네. 수료를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저는 1기로 수료를 했어요. 1기요? 네. 첫 번째네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논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된 거랑 그리고 이제 컨텐츠 방향성을 찾은 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구독자가 올라가는 거는 노력과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꾸준하게 잘 이렇게
올리느냐인 것 같고 다들 그 꾸준함을 꼽으시더라고요. 크리에이터로서 필요한 자질 같은 걸 많이 배운 계기가 되었어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산하면 청년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어김없이 청년들을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좀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계신 건데 예.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아마 우리 시가 이제 10개 대학이 있고 11만 명의 대학생이 이래 있으니까 창의 인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끼를 이래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경산시가 준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리에이터 사업이고 그 외에도 또 게임 산업, 웹툰 산업, 그다음 뭐 키친맵 산업, 그다음 또 청년들 창업을 돕기 위해서 뭐 창업 오디션 등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머물고 또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임무라 정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사업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이들을 돕는 건 지자체와 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선배들도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데요.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지연꿍이 또 특강을 준비해줬습니다. 제가 예명을 몰라서 활동명이 따로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는 네. 국내 농가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도시에서 온 총각. 네네. 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대로 시작한 거는 1월 달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래됐지만 영상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해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경상북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은 없으세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회사 생활을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유튜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실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회사 생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토로할 데가 없었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저와 같이 하려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시간이고 더 소중한 인연입니다. 제 채널 이름은 낭만 한 접시고요. 이제 6월 말쯤에 첫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아직 시작을 안 올리신 거네요? 네, 그렇죠. 시작된 게군요. 어떤 콘텐츠 올리세요? 저는 일단 요새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여는 장인 만큼 제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좀 흥미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널을 운영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3주 됐습니다. 딱 새내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유튜버 이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의 큰 성격인 모습을 보여주고 동기부여주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네. 싶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똑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고 싶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북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네. 후배 기수인데 네네. 이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노트북 말고도 뭐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어디서 터질지를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튜브에만 국한되지 말고 네네. 이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살아남기가 쉬운가 보네요. 제 아는 주위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튜브를 안 하고 틱톡을 하고 있는데 틱톡만 이제 30만, 40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너튜브만 하지 말고 틱톡도 같이 하는 게 좋다. 짧지만 알차게 보낸 시간. 크리에이터를 위한 이벤트는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이분들이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로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과 몽상, 그 차이는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도록 도전을 시작한 새싹 크리에이터들, 그들을 응원합니다.